네, 저는 그리 그리는 밥장입니다. 그리고 힘이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그대를 뺏기만 시간의 길을 드라이브 기억의 끝을 달려가 나를 고치. 자연주의 발화식물 화장품 프리메라가 전하는 청춘 그리고 지구야 힘내. 네, 그리고 그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화장품 쓰시는 분과 저처럼 모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하지만 진짜 제 맞벌이는 그림이에요. 네,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예전에 보셨을 거예요. 이효리 씨가 나왔던 KB 카드 광고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림 밑작업을 제가 했죠. 그래서 이걸 했다 그러면 맨날 받는 질문이 있어요. 예, 이효리 씨 만났냐고요? 예, 동영상 파일로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커피숍이죠. 거기 3년 전에 그 크리스마스 때 그때 이제 장식이 많이 필요한 계절이잖아요. 그때 전체 매장을 이제 그림으로 다 꾸몄어요. 그리고 명동점하고 저기 전주에 있는 곳은 제가 직접 가서 벽화를 그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3-4년 전에 연애하실 때 뭔가 저 컵에서 벨젠 핫차클릿을 드신 적이 있을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림 그리는 저에게는 굉장한 대목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사랑과 연애의 계절일지 몰라도 작년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는 뱅뱅 사거리 아시죠? 네, 거기 프루덴셜 빌딩이 있어요. 거기에 크리스마스 때 장식을 이제 제 그림으로 그려서 설치를 했죠. 그래서 길이가 저게 40m, 높이 20m짜리입니다. 덕분에 작년 크리스마스도 굉장히 훈훈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다음 주부터 출시될 제품이에요. 아시죠? 요거 레스포세 가방인데 우리나라 아티스트로 처음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제품이 나옵니다. 훈나죠? 그리고 여러분도 좋아하지만 여러분 어머님이 더 좋아하시는 백화점 그린 롯데 캠페인도 제가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예,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라고 쓰고 장마철 영화제라고 읽는. 예, 여러분도 비 맞으면서 영화 보신 기억 나실 거예요. 여기 13회 공식 포스터 작업을 이제 제가 또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좀 기괴하게 무섭게 좀 어둡게 이렇게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나게 그렸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공식 포스터가 떠 보니까 부천 시청에 시청 크기만큼 뽑아가지고 걸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야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이효리 씨 다음으로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잘 그렸죠.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근데 진짜 그랬냐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응답하라 1997 다 있잖아요. 예, 저의 97년입니다. 예, 28. 예, 그때 이제 직장인 초년생이었어요. 다 동기들이에요. 저희. 예.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군대는 ROTC로 갔다 왔어요. 예, 그래서 소대장을 하고 그다음에 제대를 한 다음에 이제 SK 입사를 했죠. 그래서 마케팅 이쪽 일을 했어요. 그때 같이 들어온 친구들이었어요. 자, 그럼 이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고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코스죠. 그죠? 대학 좋은 데 나와서 좋은 과 나와서 군대 잘 갔다 와서 대기업 바로 취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근데 제가 2003년부터는 이제 회사를 나가고 독립을 했어요. 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욱하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동료가 더 칭찬받는 것 같고 부장님이 공을 다 가지고 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욱하고 나왔죠. 근데 이제 나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가진 능력이 100이라면 실제로 80%는 회사의 이름, 직책, 그 다음에 시스템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걸 나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표정이 저렇게 우수해져준. 그림은 2005년도부터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6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혼을 한 거죠. 여러분이 뭐 그렇게 필요 없어요. 왜냐면 통계가 이미 결혼한 사람의 절반은 이혼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절반 반은 이혼하실 겁니다. 뭐 저를 동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분들이 그중에 또 절반이에요. 걱정 안, 동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뭐 그렇게 권할 건 아니에요. 해본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돈도 없고 별로 일도 그냥 그렇게 썩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도 심란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죠. 혼자.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우연하게 그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게 된 그림이 바로 저 손톱깎이에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전화, 녹즙기, 샌드위치, 텔레비전, 참크래커 이런 거를 닥치는 대로 그리면서 그 그림의 그림 물건과 대화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너무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사물과의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신분열의 시작이에요. 네, 내 안에 두 개의 나.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그림을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그림을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친구들의 반응이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되겠냐? 이런 거예요. 생각을 해봐. 그림 그린다는 사람 예중, 예고 나오고 미대를 가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유학을 가고 거기다 연출, 학연, 뭐 지연 해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한 게 우리나라 미술시장인데 너처럼 36에 전공도 안 한 친구가 손톱깎이 정도 그려서 되겠냐? 이게 제 친구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나머지 또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냐? 무관심. 아, 난 너를 만나면 너무 행복하다. 적어도 너보단 내가 잘 사는 것 같다. 자존심의 깔창 역할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 진짜 저도 2005년대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정말 엽서만한 그게 손톱깎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림을 쭉 그리고 계속 그리고 5년 뒤에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됐냐면 예, 이게 포스코, 송도 포스코 R&D 센터에 걸려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크기가 가로가 6m, 세로가 9m짜리예요. 그걸 제가 직접 손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손톱깎이를 그릴 때 제 앞에 용한 점장이가 나타나가지고 당신 5년 뒤에 가로 6m, 세로 9m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하면 저도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건 재밌는 건 이렇게 그리니까 친구들의 반응이 바뀌었다는 거죠. 내 이럴 줄 알았다. 넌 대학교 때부터 재능이 있었어. 고등학교 때부터 넌 유별났어. 유치원 때부터 심지어 달랐다는 친구도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걸 겪고 나니까 저도 이제 오기가 생겨서. 그럼 좀 진작 좀 얘기해 주지. 그럼 내가 이렇게 경제학과도 안 갔을 거고 뭐 이렇게 사회생활 대기업당 바로 그림 시작했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 이제 배운 게 있었죠. 바로 재능에 대한 거죠. 그래서 재능은 어떤 우리가 설명하는 그것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잘된 모습을 설명하는 그냥 단어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즉,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바로 재능이 있고 없고 또 그걸 바르냐나 안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재능은 원인이라는 결과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밥장씨 얘기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재능이라는 게 내가 어떤 게 있는지를 알면 차라리 좀 기다리든 준비를 하든 뭐 하겠다. 근데 난 내 재능이 사실 뭔지를 모르겠다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좀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일본 공익광고 영상인데 한번 볼게요. みんなの心に浮かんだことをそのまま書けばいいんだからね。
얘는 미술 시간에 계속 김만 그리는 거예요. 한 장도 아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얘는 고래는 고래 크기로 그려야 제맛인 거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선생님들 다 미쳤다고 했죠. 근데 이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넌 어릴 때부터 달랐다.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재능을 발견하는 방법은 이 광고에도 나왔지만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상상으로 머릿속 고민으로 끝나면 피드백이 없어요. 일단 부딪혀보고 한번 해보면 잘하는 점, 장점을 알게 되고 또 부족한 거 채워야 될 거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님 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능과 이 두려움 이 사이에서 좀 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은 게 있다면 바로 이런 거죠. 좋아하면 오래 버틸 수 있고 또 오래 버티다 보면 잘할 수 있다. 그냥 거꾸로 무언가를 잘하고 싶으려면 밑에서부터 보시면 되죠. 잘하고 싶으면 오래 버텨야 되고 오래 버티려면 일단 좋아해야 된다는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우리 술 좋아하는 사람도 아실 거예요. 술을 오래 먹기 위해서는 여명을 먹던 바카스를 먹던 우르사를 먹던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인자입니다. 여러분의 우르사는 뭔지 뭐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배운다, 뭔가 해야겠다 하면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학교를 더 다녀야 되나, 내가 전공을 바꾸고 싶다, 직업을 바꾸고 싶다, 뭘 더 배워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진짜 과연 그런지.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문가가 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일례로 자, 추궁기 누가 발명했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그 당시 가장 큰 전문가가 저런 얘기를 했어요. 네.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에디슨 본인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의 수요는 전 세계 수으로 다섯 대밖에 없다. 이 얘기 누가 했을까요? IBM 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그룹이 나올 때 모든 음악 평론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 같아요? 그렇죠. 비틀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아저씨가 나올 때 스스로 아, 난 별 볼 아저씨다. 누가 그랬을까요? 바로 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 말씀만 들으면 부모님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 즉 부모님은 전문가, 상식, 트렌드 다 포함된 얘기예요. 그래서 남과 다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되지 남이 뭐 이게 이러면 좋대더라 이것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할 때 더 약발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하시죠. 그래도 좋아하는 건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럼 거꾸로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께. 저는 사실 여행 되게 좋아해요. 저도 그림을 그리지만. 그러니까 여행을 막 하고 블로그도 하고 사진도 올리니까 기회가 오더라고요. 관광청에서 한번 같이 갑시다. 같이 갔어요. 한 번에 가니까 두 번째는 쉬워. 왜냐하면 아, 저 갔다 왔었는데요. 그래서 두 번 갔어요. 그렇게 해서 가니까 세 번째는 이미 전문가가 돼 있어요. 아,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의외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즐기고 도전할 만한 기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바르트 그리스도 다녀왔어요. 예,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은 눈으로 봤지만 저는 혀로 이렇게 맛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도 갔다 왔고 또 다음 달에는 에스토니아 또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평생 준비만 할 거냐? 우리는 너무 준비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예?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갈 준비하죠. 고등학교 가면 무슨 준비예요? 대학교 갈 준비. 대학교면 취업 준비. 취업 되면 결혼. 결혼하면 자녀. 그 다음에 또 자녀 생기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혼이요? 그걸 뭐 준비까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계속 노후 준비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확 죽으면 그렇죠. 준비만 하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이 준비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사실 그러니까 준비가 끝나면 사실 또 다른 준비할 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보다는 하면서 피드백 받고 하면서 피드백 받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제 왼쪽은 어머님 말씀 잘 듣던 예, 대기업 예, 이런 다니던 이 90 응답하라 97 1997의 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그림 그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걸 어떻게 찾는지 점점 요령을 깨달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더 좋으세요 보기가? 2011년. 예, 고맙습니다. 근데 몇 분은 저 왼쪽이 더 낫다는 분이 계세요. 왜냐면 취향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때 헤어스타일이 그 당시 이제 홍콩 4대 천하 장국영 머리였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젠 또 인생이 길고 또 경력도 다양하고 또 한 가지 인생을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요. 그리고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기회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설렘의 반대말이기도 해요. 또 안정, 안정의 반대말은 권태이기도 합니다. 즉 설레기도 하고 안정을 바라는 건 도둑놈이죠. 왜냐하면 설렘의 반대말은 불안이고 안정의 반대말은 권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그걸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